주제. 야구 선수 이대영, 농구 선수 김선영, 축구 선수 손흥민. 그다음 포유류 대표 닭. 아, 닭이 포유류가 아닌가? 조류인가? 조류지 닭은. 닭. 닭이 왜 닭. 그 그 네 명. 조류지 병신 다 날개 있으니까 조류지. 야, 그 네 네 명 중에 누가 100m 달리기가 제일 빠를지. 이대영. 이대영이야. 야, 이대영 못 뜨는 거 못 봤잖아. 저 소개 한번 해주세요. 누구시죠? 저는 BMC 박병호 선수 장비 용품 담당하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. 때려친 거 아니에요? 아직. 여기는요? 스포츠 칼럼니스트 윤호중이라고 합니다. 예설이야. 시행의 태베지잖아요. 루니로 해주세요. 태베지입니다. 자, BMC 대표 먼저 말해주시죠. 왜 이대영인지. 이대용이 제일 빠를 수밖에 없지. 신체 조건이랑 이런 거 봐도. 그 운동 선수들 다 비하하는 말 아니야? 아니, 그게 아니고 김선영, 손흥민은 무슨. 아니, 100m잖아. 봐봐, 농구 선수 제가 봐봐. 제가 봤을 땐 야, 농구 선수가 야, 뛰어봤자 몇 미터였던 30m, 40m밖에 안 돼. 제가 봤을 땐 크게 말해. 내가 봤을 땐 근육적으로 축구 선수가 더 달리게 빠를 수밖에 없다. 근육. 외형을 본 거네. 그렇죠. 졸라 단순하다. 겨우 외형 보고. 아니, 내가 봤을 때는 그 야구가 남들이 내 허벅지 보고 육상 선수인 줄 알았던 것이나. 그럼 얘 존나 빠르네. 그래, 육상 선수인 줄 알지. 투포 선수인 줄 알지. 누가 달리기 할 사람 생각 안 하지. 아야, 미국에 있는 육상 선수 봐. 허벅지 봐, 씨발 다 오지잖아. 그 사람은 위에가 멋있지. 근데 위에도 살이 있는데. 그거는 뭐. 아, 그러니까 니랑 그래서 1번은 이대형, 그 다음 저는 손흥민. 아, 순서? 순서. 아, 순서를 해도. 나는 이대형 그리고 손흥민, 김선영, 닭. 닭이 제일 느려? 손흥민. 닭이 존나 빠른데? 손흥민, 이대형, 닭, 김선영. 손흥민, 이대형, 닭, 김선영. 닭은 안 돼. 닭이 3대, 김선영 꼴등이야? 닭은 안 돼. 닭은 씨발 정글의 법칙 보면 다 잡히잖아. 아니, 못 잡지. 그게 아니라요, 제가 김선영 하시는 거 봤어요? 나 농구 안 좋아해. 그, 좀 좋아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당신보다도 그 세계 종목상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김선영이 왜 빨라 보이느냐. 우리나라 농구 인 중에서 그나마 빠른 건데 그게 빠른 게 아니에요. 네? 어떻게 알아? 뭐가요? 어떻게 알아? 너 이겨? 김선영 달리기? 100m 뛰면? 어. 쉬겠지. 운동선수를 내가 어떻게 이겨? 근데 왜 느리다 그래? 아니, 그 넷 중에 느리다 했지. 누가 느리다. 야, 명신아, 닭도 운동 보면 못 이기겠다 그러면? 뭐? 싸움 따고 못 이기겠네. 닭은 개념적으로 도망 댕기는 사람이잖아요, 항상. 아니, 근데 도망 댕기는 사람. 도망에 발 뛰잖아요. 아니, 야, 닭이 왜 꼴등이야, 근데? 야, 김병만 달리기 씨발 100m 11초 뛰겠지. 김병만이 맨날 잡잖아. 야, 11초가 너 쉬운 줄 아냐? 다현이 11초 뛰잖아. 야, 닭이 달리다가 막 날르고 그러잖아. 어? 달리다가 막 잠깐 날리잖아. 아, 그런 건 빼야지. 발을 땅 붙이고 써야지. 그 땅 붙이고 달았을 땐. 그래, 닭도 이렇게 쫙 존나 빠르잖아, 이 발로. 야, 그건 뭐 씨발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씨발 그 날개 달리는. 아니, 걔는 시발. 겨우 이 세 발과 사람은 이렇게 면적이 있는데 더 빨라야지. 아, 근데 또 몰라. 약간 그 뭐냐. 아, 잠깐만, 내가 얘기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네. 아, 넌 다 틀렸어 그냥. 어? 다 틀린 것 같아. 너무 의식하시네. 그래서 그렇게 나뉘었어? 로날두가 왜 그럼 람보르기니랑 왜 우시? 아, 그건 씨. 그거는 나이키 광고다. 개수작이고. 야, 오늘 야 나이키 그만큼 빠르다 이거지. 야, 오늘 나이키 CF 처음 바뀐 거 봤어? 박치기 하니까 사실 사람이 바뀌었어. 어? 아주 잘 만들어 나이키는. 그거 알아요? 항상. 마이클 조던이, 마이클 조던 아시죠? 농구 끝나고 뭐에 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. 뭐 했잖아. 시가 피지 맨날. 아니, 농구를 은퇴하고 야구. 그 야구지. 할만 하다는 거야, 축구. 아니, 야구에서 잘했냐고. 죽 쓰고 다시 농구하러 왔잖아. 그러니까요. 야, 야구 왜 했는지도 모르잖아. 그리고, 마이클 조던의 역사를 알아, 너가? 그리고 볼트 아시죠? 볼트. 우산 볼트. 우산 볼트 축구 할 만한 거야, 자기 스스로. 좋아하는 거야. 어? 잘하진 않아. 개소리야. 개소리죠. 어? 야, 마이클 조던 야구하다. 야구 왜 하는 줄 알아? 어? 마이클 조던 아버지가 죽으면서 마이클 조던 야구 선수 되는 거 꼭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농구 다 씨발 챔피언 먹었으니까 꿈 접고 야구하러 장가 간 거야. 아직도 야구화에는 에어 조단 야구화도 있어 아직. 진짜? 근데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맞박대 있는 거야. 주먹으로 때려도 돼? 그건 뭐야? 나야. 내가 맞춘 거야? 아니야, 몰라. 나야. 아, 씨발. 다리 근육이 달라, 이 미친놈아. 아니, 닭이 씨발 뭐 말이 되냐고. 닭이 어디? 닭이 손흥민 어떻게 이겨?
너 다기 세 번째였잖아. 지금 어디서 엇갈렸어? 아, 다 엇갈렸지. 리안나라 1, 2, 3, 다 엇갈렸지. 닭이 그렇게 씨발 대. 아니 문제 낸 거 봐봐. 아니 닭이 왜 껴 있냐고. 그럼 개새끼가 껴, 강아지가 껴 있어. 아, 이 새끼가 또라이니까 넌 거지. 앞이 아니야. 그럼 이거는 손흥민, 이대형, 김선영, 닭 정답. 그렇게 할까? 어. 너 근데 갑자기 왜 바꿔? 아, 맨 첫 번째 이렇게 틀렸다니까 바꾸지. 그럼 나도 그럼 내가 원래 손흥민, 이대형 했잖아. 내가 먼저 했잖아. 나 땡. 뭘 먼저 해? 내가 먼저 했잖아. 그럼 나 손흥민, 어. 김선영, 이대형, 닭. 짜증나서 바꿀래. 정답은 예. 맞박대. 맞박을. 아, 제가 한 장 떼게, 한 장 떼게. 고소한다. 눈 때리지 마. 야, 고개 들. 아, 씨, 잘못됐어. 다시 때리자. 아, 너 이런 거 하지 말자. 네가 해. 아, 왜? 재미 없잖아. 빨리 다시. 왜 이걸 때려? 네가 때려. 아, 왜? 맞췄는데 왜 맞아? 재미 없겠잖아. 그래. 아니 치우라고 해요 인간적으로. 치워. 어디 때리라고. 거기 들어봐. 병신. 병신들. 병신들. 잘 못해. 더는 더. 병신들. 정답은 없습니다. 병신들. 정답 없음.